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굉장히 재밌는 네. 마이크 리뷰를 해봤었죠. 그게 이제 로데의 M5 매치드 페어였는데 이 매치드 페어가 이제 스테레오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줄 수 있는가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미리 녹음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앉아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 방향이나 이런 거에 맞아요. 대해서 감을 잡으실 수 있게 저희가 리뷰를 해봤는데 오늘은 거기서 이제 가격이 한 4배 정도 올라간 그러니까 네, 굉장히 중간이 없어. 중간이 없어. 중간이 없고 갑자기 위로 확 올라갑니다. 그거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M5 매치드 페어예요. 229,000원이었고요. 저희 지금 버즈비 사이트에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갖고 지금 사운드캣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운드캣에 NT55 매치드 페어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 909,000원 가격이 갑자기. 확 올라갔죠.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떤 그 마이크 한 대의 그런 기능을 컨덴서 다른 타 컨덴서처럼 비교하기보다는 스테레오 페어로서의 기능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볼 거고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스테레오 이미지 라이브와 그리고 ASMR 장난 이런 것들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훨씬 더 퀄리티 자체는 더 좋은 마이크여야 되고요. 기능도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살펴볼게요. 일단 요거 보기 전에 지난번에 했었던 M5를 먼저 보고 오시면은 스테레오 페어 보시는데 네.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로데 스토리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오늘 주인공이 나왔죠. 네, NT55 요거 매치드 페어는 전문가용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소형 다이어프램 컨덴서 마이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지난 시간처럼 되게 컴팩트한 사이즈이긴 한데 그래도 약간 더 깁니다. 네. 네, 조금 더 길어요. 가늘기는 비슷하고요. 요게 어쿠스틱 드럼 오버헤드, 뭐 심벌, 그리고 이게 재밌는 포인트가 하이패스 필터 교체용 무지향성 캡슐 동봉 이렇게 뭐 되어 있네요. 네. 밑에 들어가서 상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명료하고 깔끔한 스루 컨센서 이렇게 그냥 모노로 사용을 모노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거 꼬이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기본 장착되어 있는 카디오이드 캡슐, 이 캡슐 위에 그 카디오이드 모양이 있거든요. 네네네. 이것도 저희가 일단 외관을 먼저 한번 보고 와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NT55입니다. NT55 페어를 저희가 이렇게 꺼내봤고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비해서 확실히 좀 기네요. 지난 시간 꽤 중지보다 조금 길었죠. 한 요 정도 됐었는데 같은 두께인데 조금 더 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 안에 이제 바로 위쪽으로 스위치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안쪽에 뾰족한 거 넣으시면은 이제 이게 하이패스 필터인데 0, 75, 150 Hz 밑으로 이제 깎아주는 로우 컷 해주실 수가 있고요. 요 패드 기능은 마이너스 10dB, 마이너스 20dB 강한 거 받을 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거를 저희가 뭐 잡고 돌릴 건 아닌데 여기 보면 카디오이드 이렇게 표시 있잖아요. 이걸 살살살 열어주시고 얘로 바꾸면은 마이크 지향성이 이런 식으로 옴니 디렉셔널로 바뀌게 됩니다. 옴니디렉셔널이라고 이 위에 표기가 되어 있을 텐데 안 되네요. 동그라미, 네, 동그라미 우리 아까 사이트 상에서 봤을 때는 있었는데 얘는 안 보이네요. 네, 네, 그냥 이거 옴니디렉셔널이라고 보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거치대가 같이 동봉이 됩니다. 이렇게 끼워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뒤쪽에 캐논잭 단자가 있습니다. 요 정도 사이즈. 귀엽네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 케이스를 같이 제공을 해준다는 거, 요게 비싼 티가 좀 나는 네, 그런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요? 브루스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아, 막 약간 브루스타 느낌이 냈다. 그렇습니다. 비싸 화력... 보이진 않습니다. 네. 솔직히. 네, 그렇습니다. 화력 좋은 로데 브루스타 네. 케이스 네,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네. 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위에 무지향성 캡과 카디오이드 캡을 바꿔서 갈 수 있다는 게 진짜 되게 독특한 포인트죠. 카디오이드가 저는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길래 뭐 이거 굳이 어차피 여기서 바뀌는 스위치도 없는데 카디오이드 단일 폴라 패턴을 뭘 표기를 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무지향성은 동그라미로 카디오이드는 하트형으로 이렇게 두 개 골라서 여러분들 끼우실 수가 있는 게 재미있는 포인트겠네요. 그 다음에 하이패스 필터도 여기 75dB, 150dB 밑으로 까는데 이게 바로 위에서 손으로 건드릴 수 있는 스위치가 아니고 약간 뾰족한 거 넣으셔서 해야 되는 네. 그 스위치죠. 그 다음에 0dB, 마이너스 10dB, 마이너스 20dB 그 인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큰 소리 녹음할 때 마이너스 10이나 맞습니다. 20으로 내리시면 되고요. 오버헤드나 평소에 그냥 보컬, 어쿠스틱 기타 이런 거 하실 때 그냥 0으로 해놓으셔도 무방합니다. 네. 자, 캡슐은 이런 식으로 교체하시면 되겠고요. 구성품 이렇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밑에 폴라 패턴의 카디오이드 옴니디렉셔널 요거는 스위치로 바꾸는 게 아니고 애초에 캡을 바꾼다라는 네. 거. 그 다음에 프리퀀시 레인지는 20Hz에서 20,000Hz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보시면 폴라 패턴에 따른 지향성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카디오이드 같은 경우에 뭐 로우컷 제하고 나서 하이패스 필터 제하고 나서 빨간색으로만 봤을 때 로우에 살짝 내려앉고 위쪽에 살짝 들리고요. 옴니디렉셔널 같은 경우에는 로우에서 깎임이 거의 없고 하이 쪽에서 약간 조금 만대역에서 확 들리는 네, 많이 들리는 그런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프리퀀시 리스폰스의 모양으로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위쪽이 많이 튀어 네, 올라오는 느낌이 좀 그러네요. 있었죠. 이건 오히려 이맘대역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살짝 살짝 내려가요. 떨어지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떨어지는 느낌이 거의 없이 확네확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여긴 살짝 있네요. 요 네. 카디오이드끼리는 좀 비슷하네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왼쪽에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네. 요렇게 아포지 컨트롤 패널에서 한쪽 레프트로 몰고 한쪽 이렇게 라이트로 몰았잖아요. 이거를 스테레오 한 트랙으로 받으셔도 되고 레프트 라이트를 몬으로 갈아가지고 받으셔도 됩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 오디오 트랙 원에다가는 스테레오로 받는 트랙으로 세팅을 해놨고 이 나머지 두 개에는 몬으로 각각 받는 트랙이라 얘를 스테레오 한 트랙으로 쓰던 얘두 개를 같이 틀어서 모노 두 트랙으로 쓰던 이건 여러분들이 편의상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받은 다음에 얘를 그냥 레프트 라이트를 그냥 떠서 여러분들이 모노로 바꾸셔도 되고요. 얘를 스테레오로 바꿔서 뜨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녹음해볼게요. 녹음. 아이고. 어이구. 네, 이거 팝 이게 지금 그렇죠. 보면은 팝필터 없이 그냥 하니까 굉장히 크게 지금 네. 들어왔잖아요. 팝필터를 이건 좀 써볼게요. 팝필터 좀 갖다 주시겠어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비해서 그냥 말했을 때이 팝핑 노이즈가 굉장히 세게 들어가는 걸로 봐서 수음력 자체가 조금 더 좋네요.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보면은 확 하고죠. 오죠. 팝핑. 예. 네. 안 돼요. 그래서 끼우고 저희 해볼게요. 오, 이것도 ASMR 느낌인데. 아하! 끼우지 마. 아, 이상해 하지 마. 여기 자막 넣으세요. 이어폰을 끼고 들어보세요. 아우, 이상해 이거. 기우기는 것 같아 이거. 하지 마. 그만해 그만. 자, 이렇게 천천히 좀 하면은 할게요. 팝. 확실하게 팝 노이즈가 좀 잡히죠. 팝. 파. 네, 아주 잘 네, 많이 잡혔습니다. 잡히네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팝 노이즈, 팝. 근데 이게 지금 제 상품 설명에서도 그전 모델 같은 경우는 ASMR이라는 걸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요번 모델 같은 경우는 워낙 좀 프로페셔널이라고 바로 말하는 거 보니까 네, 물론 ASMR로도 이제 사용하실 수 그럼요. 있지만 네. 그래도 요거는 좀좀더더네좀 음악적인 부분으로 사용하는 게더 많지 않나. 네. 근데 ASMR에서도 근데 확실히 이렇게 말을 해보니까 이 감도나 이런 게 지난 시간에 비해서 훨씬 더 좋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거 이따 ASMR 해보면 ASMR도 이제 구독자 좀 많이 좀 올라가가지고 여러분들 장비 좀 업그레이드 이제 하실 때가 돈이 되면은 모아. 한요 정도 좀 써주시는 게 내가 뭐한 50만 구독자의 ASMR 채널을 운영한다 그럼 한이 정도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요런 거 아우 하지 마. 야, 씨. 기습을 네,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네. 할게요. 저는 기타를 치기 때문에 저는 뺄게요. 네, 아아 볼까요? I've been living your mind. 벌써 1년이 지났지만 1년 뒤에도 그 1년 뒤에도 널 기다려. 네, 이렇게 녹음을 해봤는데 저희가 요거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받은 사운드와 요게 M5입니다. I've been living you, I've been living your mind. 벌써 1년이 지났지만 1년 뒤에도 그 1년 뒤에도 널 기다려. 요게 M5, 이번 M55입니다. I've been living your mind. 벌써 1년이 위에 하이가 더 지났지만 1년 뒤에도 그 1년 뒤에도 널 기다려.
위에 위쪽 앰비언트가 좀 더 있는 느낌이 나네요. 네, 좀 더 막 엄청나게 막 퀄리티가 딱 듣자마자 아 완전 다르네. 그 정도는 이 정도는 아니고. 아닌데 그래도 확실히 수음력이 좀 높고 아까 뭐 했던 것처럼 이걸 끼웠는데도 팝 노이즈가 발생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많이 땡기는 네, 사운드 자체가 좀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이거 네. 해봐야죠. ASMR.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출력이 세기 때문에 여기 좀 씌워놓고 자 자 여러분 귓구멍 파드릴게요. 여러분들 귓구멍 파드릴게요. 너무 멘트가 너무 후진 멘트 아닙니까? 여러분들 귓구멍 파드릴게요 라니 죄송합니다. 얘를 좀 씌워서 그런가? 일단 빼볼까요? 네. 네. 오, 이게 좋더라고. 감도가 확실히 좋네요. 그러네요. 자 됐습니다. 네 그만할게요. 네. 자 현타 오죠? 아, 이 ASMR 컨텐츠 할 때마다 약간 네. 현타가 와요. 네. 근데 분명히 훨씬 더 이제 수음력이랑 하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잘 받아지는 그런 비싼 맞습니다. 마이크. 확실히 그러니까 요렇게 땡길 거를 쫙 끌어 땡기는 이렇게 땡기는 네. 게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NT55 모델을 같이 저희가 봤어요. 가격인 만큼 그냥 처음에 뭐 스테레오 마이크를 입문하거나 ASMR 시작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냥 애초에 오디오 레코딩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좋은 사운드가 필요하신 좀 프로페셔널 그런 오디오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잘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걸로 사실 드럼을 지금 받아보진 못했잖아요. 네네네. 아마 그런 데서 좀 갈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당기는 이 그 피지컬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티나죠. 요걸로는 사실 좀 네. 좀 구분하기 어렵다. 우리가 여기서 막 이렇게 좀 뭐 잔잔바리오 하는 걸로는 조금 구분이 좀 덜 될 것 같고 확실히 그 악기 좋은 악기들 받게 되면 확실히 좀 사운드 퀄리티가 좀 네. 다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재미있는 경험을 해봤네요. M5 매치드 페어와 그리고 NT55 매치드 페어 펜슬형 컨덴서 마이크 페어 두 개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저희가 또 재미있는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께 시연을 또 다른 뭔가 지금 스테레오 페어도 요거 말고 좀 다른 방식으로 들려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고민을 해볼게요. 네네. 물론 드럼을 들려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조금 더 다채롭게 사운드 들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